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그래요. 예. 네. 알아요. 팬더 같다고요. 너구리 같다고. 다크서클을 사라지게 한다는 두 번째 다크서클 기능성 제품 바로 JJ의 리얼리 뷰. 김수용 형님도 추천한다는 그 다크서클을 사라지게 해준다는 신박한 제품 바로 뮤찌더 판다봉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사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다크서클을 사라지게 해준다는 유리카 다크펜 21일 동안 제가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상을 했던 결과예요. 이 다크서클은 쉽게 사라질 다크서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컨실러와 비비크림을 덕지덕지 발랐음에도 다크서클이 보인다. 이게 어떻게 없어지겠냐고요. 하지만 우리 다크서클의 대부, 큰아버지, 역사 김수용 형님께서 추천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지금은 10월 23일 화요일 11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판다봉 사용 1일차입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판다 그림이 귀엽게 있고 뒤에는 사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안 후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한 뒤 적당량을 눈가에 도포하여 메탈 쿨링 어플리케이터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준 뒤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눈가에 펴 바르고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려는 거죠. 세안 후 토너. 토너가 뭐지? 여동생 거 갖고 와야겠다. 그렇게 토너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여동생 건데 이거 영상 보면 썼다고 뭐라 그러니까 뭐 오늘만 딱 쓰고 내일부터 내 거 사서 쓰는 걸로. 오케이. 자, 토너 이렇게 해서 찹찹찹. 별로 향은 뭐 그렇게 없네요. 이렇게 딱 발라주고 스미게 좀 기다려줘야겠죠? 자, 그동안 판다봉을 열어봅시다. 자, 열면은 판다봉. 아,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얘는. 그리고 열면은 요렇게 은색으로 뭔가 문질문질하기 편한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봉을 쭉 짜면 오, 바로 나와요. 크림이 바로 나오고 요거를 이제 거울 보고 제가 자, 일단 다크서클 기록. 아, 오케이. 좋아요. 요것도 저거랑 똑같겠죠? 다크펜이랑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눈 밑에다가 이렇게 도포해주고. 네, 토너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 잘 발라주는 거죠. 펴서 발라주고 좀 두들겨주고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냄새가 좀 파스 냄새 나는데요 이거는? 이건 파스 냄새. 되게 눈 밑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납니다. 자, 요것도 효능 효과에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 미백과 주름기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적혀 있네. 일단 다크펜이랑 조금 다른 점은 아까 제가 파스 냄새 난다 그랬잖아요. 요 눈 밑에가 지금 굉장히 시원해요. 자, 그럼 이 제품 역시 다크펜과 동일하게 21일을 사용한 후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판다봉 사용 2일차. 역시나 토너. 내일부터 내 거 사서 쓰는 걸로. 오케이. 아, 오늘 사러 갔어야 됐는데. 아, 판다봉은 좀 밝아져야 할 텐데. 네, 10월 25일 판다봉 사용 3일째입니다 지금 세수하고 왔고요. 자, 10월 26일 금요일 판다봉 사용 4일차입니다 네, 판다봉 사용 5일차입니다 네, 오늘 생방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늦게 오늘은 12시 41분 판다봉 사용 6일차입니다 오케이. 네, 10월 29일 오늘은 일주일 차가 되는 날이에요. 자, 일단 기분 탓인진 모르겠는데 아주 살짝 눈 밑에가 다크서클 살짝은 좀 옅어진 것 같은 기분 아닌가? 네, 일단 뭐 기분 탓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그래도 한 2-3주는 써봐야 네,
결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판다봉 나와라 뿅. 네, 해서 눈 밑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또 발라줘요. 자, 계속해서 3주까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0일 화요일 판다봉 사용 8일차입니다. 아, 이거 어제 왜 다크서클이 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 거울 안 닦아서 그런가? 거울이 들었거든요. 기분 탓인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3주 써봅시다. 네. 9일차 때 뵙겠습니다. 네, 판다봉 사용 9일차입니다. 네, 11월 1일 목요일 판다봉 사용 10일차입니다. 11일차 밤입니다. 이게 효과가 조금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여러분들 댓글에 다크서클이 옅어졌다는 댓글이 꽤 보여요. 네? 그냥 장난으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네, 다크서클이 옅어졌답니다. 아, 수용 형님은 믿을 만한 거였나? 네, 11월 3일 12일차입니다. 11월 4일 13일차입니다. 판다봉 사용 2주차입니다. 14일차죠. 토너를 제가 사왔어요. 동생 거 맨날 훔쳐쓰다가. 근데 역시나 2주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밝아진 거를 솔직히 맨날 봐서 솔직히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댓글에서 그래, 다크서클이 옅어졌다는 반응이 조금씩 이제 계속 보여.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고 자 일단 3주 계속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졌나? 근데 왜 팬더 이걸 쓰면 팬더가 되는 아닌데? 네, 판다봉 사용 15일차입니다 16일차입니다 네, 11월 9일 금요일. 네, 오늘 원래 8일 저녁인데 네, 작업을 하느라 조금 늦었는데 아무튼 판다봉 사용 17일차 밤입니다. 11월 9일 지금은 배경이 바뀌었죠. 애견 펜션에 네, 강아지들 데리고 놀러 왔는데 예외란 없습니다. 다크서클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네, 네, 11월 10일 토요일. 11월 11일 네, 11월 12일 판다봉 사용 21일차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내일 후기를 말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판다봉 오케이, 내일 뵙겠습니다. 네, 11월 13일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판다봉을 3주 동안 사용을 했고 이제 지금 이 영상으로 처음이랑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네, 판다봉 사용 1일차입니다 제 다크서클 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지금부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자, 위에 게 1일차 아래 게 21일차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아, 똑같네. 3주 동안 썼는데 변화가 없냐 맨날. 어이가 없네. 아, 이게 뭐냐고요 이게. 아, 좀 장점을 좀 찾아봅시다. 그래도 이게 1일차인데 약간 밑에 거랑 비교해보면 그래도 1일차가 범위가 조금 더 많은데 얘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아, 네, 여러분 20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썼는데 결론은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다. 네, 난 뭘 한 거지 도대체. 네, 다크서클이 옅어졌답니다. 네, 그래서 유치더 판다봉에 관한 최종적인 평가를 해드리자면 저는 20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이 판다봉을 눈 밑에다가 마구마구 발라줬고 톡톡톡 두들기면서 흡수까지 잘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요걸 탓해야지 뭐. 저처럼 선천적인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나 우리 수용이 형님처럼 다크가 이렇게 절대로 뭔 짓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분들은 뭔 짓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튼 이 판다봉에 대한 총평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딱 해드리자면 판다봉을 아주 열심히 사용한 나는 아직도 팬더다.